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줄여서 선영의 ENP 2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저어왔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 매일 조금씩 달라요. 네. 잘 저은 첫 맛, 네. 뭔가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의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내 시추에 나선다는 발표를 했죠. 네, 맞아요. 어제 오전 10시 정도에 발표했는데 이 직후 석유 주가 급등해서 지금 이틀 연속 일제히 상한가를 찍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동양철관 29.98%, 한국가스공사 23%, 와. 대성에너지 24.02% 등 석유가스 관련주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며 장중 상한가 기록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흥구 석유가 25.85%로 전날 30% 급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고공 행진 중입니다. 네. 이외에도 원유 가스 수송관으로 쓰이는 강관 제조업체 주가도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석유 주가도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아스팔트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석유다 보니 덩달아 뜨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로 위에 가는 아스콘 하는 업체인데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 석유라고 되니까. 아, 이름만 보고 무조건 투자하시나 봐요.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관련 업체가 전부 그냥 주가가 들썩들썩 가고 있는데 따라서도 정치권도 들썩들썩하네요. 정치권에서 도대체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음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긍정 환영의 뜻, 여당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고요.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지지율 만회쇼다라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추공을 하나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게 맞나라며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시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최근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오죽 급했으면 포항의 유전 가능성을 얘기했다. 왜 그걸 대통령이 발표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정치권은 그래도 찬반으로 또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기쁘면 좀 기뻐해 주고 비판할 건 좀 비판해 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네. 석유 진짜 발견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산유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20%라는 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10%만 넘어도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의정 갈등 소식이 있는데 정부와 의사협회 움직임 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출구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거론돼요. 먼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이르면 오늘 철회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탈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 수리가 안 돼서 이들이 다른 병원에서라든지 다른 의사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는 복귀를 하거나 병원을 옮겨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하자 정부는 사직서 수리로 퇴로를 열어주고 복귀 희망자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그동안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선처 없는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는 대신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협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집단 휴진 시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사실상 총파업 수술을 받는 건데요. 네. 총파업 여부는 내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 회의를 한 뒤 오는 9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총파업이 이루어지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진료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증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네.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첫 수능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었네요.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첫 수능 모의평가라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라든가 수험생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반영된 입시 요강이 발표된 후 첫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가 지금 막 치러지고 있습니다. 응시자 수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어요. 네.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의대 증원 영향으로 대학 재학 중에 응시하는 반수생도 늘어날 전망이라서 11월 본 수능에선 이른바 N수생 비율이 더 증가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모의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져요. 수능을 실시하는 평가원이 직접 주관을 하고요.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및 문항수 등은 올해 11월 14일에 열리는 본게임, 본수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은 올해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유형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 모의평가 성적표는 7월 2일 통지된다고 합니다. 네. 자, 잘들 봐야 되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2025학년도 수능 난이도 출제기죠.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지난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해서 수험생들이 공교육만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올해에도 이런 출제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 다만 이런 정책 기조가 반영된 지난해 첫 수능은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논란을 샀었다라는 네. 점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통상 고3 재학생들과 달리 시험을 한 번 이상 더 치러본 N수생이 수능에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서 N수생 응시 규모가 늘어날 경우 수능이 같이 또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데이터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두 분께 제가 막간 퀴즈를 드려볼게요.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60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원래 60대면은 경관 좋은 뷰 카페를 찾아가는데 그게 좀 실증이 나서 우리도 애들로 돌아가 볼까 해서 간 거 아닐까요? 오, 되게 참신하네요. 신박하죠. 네, 신박한 의견 주셨고요. 손주 손녀 보시느라고? 오,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 네. 잘 맞추시네. 네, 요즘 맞벌이 네. 가구가 늘고 네. 이에 따라서 아이를 조부모가 대신 돌봐주는 가정이 네. 늘면서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60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키즈 카페 가는 60대 더불어 반찬을 사 먹는 60대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60대 이상 고객이 키즈 카페를 이용한 건수는 2019년 동기 대비 2023년 1월에서 9월엔 무려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요. 네. 또 2019년 대비 작년 10월에서 12월 신한카드의 반찬 업종 이용자 구성 중 60대가 10.1%에서 14.1%로 네. 늘었어요. 네. 50대도 늘었습니다. 어허. 18.7%에서 20.7%로 이 반찬을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이 신한카드 결제하는 구매하는 반찬에 네. 반찬을 사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네. 거고요. 반면에 20대와 30대, 40대의 반찬 업종 이용 비중은 줄었습니다. 어? 줄었군요. 그래요? 네, 줬어요. 사서 드시나? 아예? 네,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 네, 사서 드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얘기도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맞아요. 네. 신한카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재정립되며 따로 살지만 함께 육아와 살림을 챙기는 새로운 가족상이 나타나고 음흠. 6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사 먹는 반찬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밥을 모듈하는 방식이 정착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집밥의 재구성이군요. 네. 또 저는 주변에서 보면은 네. 반찬도 반찬이지만 네. 퇴직한 부모님들 따로 뭐 일하실 때 찾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 와서 육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네. 하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잘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진짜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히 엄마들 그의 오전에 집안 살림 마치고 유모차에다 아이 태우고 기저귀랑 이유식이랑 물티슈랑 그늘 막 이걸 다 챙겨서 집을 나설 때 그 네. 엄마의 표정 한번 보세요. 비장합니다. 전선으로 그리고 가는 외롭습니다. 전선으로 나가는 국민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줄 수 있는 뭔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정부에서도 좀 관련 정책들 맞습니다.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 볼게요. 양양 고속도로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네, 오늘 네?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고속도로에서 지폐가 날려서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돈을 줍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네. 맞아요. 네.
여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아침 8시 3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 IC 인근 도로에서 누군가 돈을 뿌려서 만원권과 천원권 지폐가 도로에 날리고 있다. 네,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됐대요. 네. 지폐가 갑자기 눈앞에서 날리니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죠. 일어나서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위험하다. 네. 네. 도로 위 운전자 3, 4명 이상이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요. 법한 상황인데 다행히 경찰이 신고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없이 상황을 정리했고요. 현장에서 만 원권 3장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또 돈을 준 운전자가 8만 원을 주었다면서 인근 파출소에 반납하기도 했답니다. 반납을 했어요? 네. 이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원인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했는데요. 만 원권과 천 원권 지폐를 누군가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돈을 뿌린 인물이 특정되진 않았다고 해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유,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이군요. 네. 자, 다섯 가지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 오늘의 휘핑 퀴즈 이제 내주실 시간이군요. 네, 휘핑 퀴즈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조부모의 육아 돌봄이 증가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60대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은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키즈카페, 2번 맘카페, 3번 브런치 카페입니다. 요즘 헷갈릴 수 있겠다. 보기 다시 한번. 1번 키즈카페, 2번 맘카페, 3번 브런치 카페. 아,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걸어서 나온 힌트 요정 네. 최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내는 게 휘핑 퀴즈잖아요. 네. 퀴즈의 사촌을 찾으시면 됩니다. 퀴즈와 사촌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퀴즈와 사촌 관계에 있는 카페 단어를 찾으시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오늘 꽉 짰다. 짜고 또 짰다. 정말 참기름 압축하듯이 제가 짰어요. 좋습니다. 아니 방송 준비보다 이 퀴즈 힌트 준비를 그렇죠? 더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머리가 계속 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이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샵 0945가 제일 쉬우시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노래에도 힌트가 숨어 있다는 사실. 자, 1번 키즈카페, 2번 맘카페, 3번 브런치카페, 샵 0945입니다. 최희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